안녕하세요. 써니TV의 써니입니다. 오늘은 집에 있는 제빵기로 식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강력 밀가루를 준비해 주세요. 1kg짜리는 좀 가격이 비싸서 20kg짜리를 주문했습니다. 10kg짜리 밀가루도 16,000원 정도 합니다. 비싸지 않습니다. 박스도 튼튼하고 비닐도 포장되어 와서 그대로 놓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밀가루는 300g을 넣어주시고 우유는 180g을 넣습니다. 그런데 견과류 같은 것을 많이 넣으면 220까지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소금을 5g 넣어주세요. 30g 넣어주세요. 설탕을 30g 넣어도 됩니다. 달걀 하나를 또 넣어줍니다. 이스트를 넣어주는데요. 이렇게 골드 색깔이 있는 것이 식빵용이라고 하더군요. 빨간색은 쿠키용이라고 하고요. 넣어줍니다. 버터도 25g 넣어줍니다. 미리 만들어 놓은 꿀밤을 넣어줍니다. 슬로우 쿠커로 2시간 반 동안 꿀에 졸였어요. 슬라이스 아몬드도 넣어주고요. 호박씨도 넣어주고요. 해바라기씨도 넣어줍니다. 호두도 넣어줍니다. 우유를 180g 넣어주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견과류를 많이 넣다 보니까 우유를 220g까지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제빵기에 넣어주고 식빵 코스를 눌러줍니다. 반죽을 하고 있어요.
빵 색이 흰색이 아니라 잡곡빵처럼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죠. 견과류가 많이 들어갈수록 좀 식감이 딱딱해집니다. 적당량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.